네, 온슬레어스의 줌바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승리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승리 축하드립니다, 줌바 선수. 이렇게 6연승을 가져갑니다. 소감부터 들어볼게요. 우선 저희가 1등 확정인가요? 1등 확정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희가 다음 경기를 준비를 1등 하기 위해서는 다음 경기 준비를 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경기 이후에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 것 같은 게, 아이스박스 얘기를 안 해볼 수 없습니다. DRX전 워낙 결과가 좋았던 맵이기 때문에 좀 예상하지 못했던 흐름으로 갔던 것 같거든요. 어떤 점이 문제였다고 진단하셨나요? 상대방 T5가 우선 아이스박스 픽한 걸 보고 저희가 상대가 카운터 칠 것 같아서 저희 플레이를 조금 바꿔서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 바꿔서 한 것 때문에 조금 저희가 좀 많이 휘둘린 것 같아요, T5한테. 상대의 플레이를 너무 의식했다라는 점을 문제점으로 진단해 주셨는데, 또 바인드에서는 줌바 선수가 클러치 상황을 책임져 주면서 승리를 가져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중요한 순간에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우선 브리핑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팀원들이 스카이 후카로 지나갔다고 해가지고 저는 후카만 신경 써가지고 이제 조금 클러치를 좀 쉽게 한 것 같아요. 팀원들이 전달해주는 정보에 힘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빈보님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가뜨드 선수와 줌바 선수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건강도 잘 챙기고 계신 거죠?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규칙적인 생활과 또 좋은 음식들이 또 경기력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이렇게 풀세트를 치렀습니다. 팀적으로 좀 얻어가는 부분이 있었을까요? 오늘 아이스박스 때문에 조금 저희가 좀 얻은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아이스박스 스코어랑 이제 저희 플레이를 보고 좀 많이 이제 그런 점을 실수 같은 거 보완해서 더 많이 성장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라운드 직행은 확정이 됐지만 그래도 1위로 올라가야 할 것 같은데요. 다음 WGS전 각오 들려주시죠. WGS랑 이제 다음 경기에 있는 마지막 경기에 있는데 저희가 이제 조 1위로 올라가야 조금 편하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준비해서 WGS도 이기고 조 1위로 꼭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멋진 모습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온슬레이어스의 줌바 선수 만나봤습니다.